열대 과일들의 재배 한계선이 북쪽으로 빠르게 올라오면서 충북에서도 천혜향과 한라봉 등이 한창 재배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대규모 바나나 재배가 시작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600평의 거대한 에어돔 하우스 안이 마치 동남아 열대우림을 연상케 합니다. 5미터까지 자란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바나나들은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에 이어 경남과 전남, 경북, 충남까지 재배 농가가 확산됐지만 충북에서 대규모 재배가 이뤄진 건 처음입니다. 평소 열대 과일에 관심이 많던 농장 주인이 제주도에서 직접 묘목을 들여와 작년부터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익도 이익이지만 우리 중부지간에서 그 어린이들 체험하고 와서 보고 느끼고 시민들이 와서 휴식 공간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주목을 받자 지자체 연구팀도 첨단 시설 지원과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내륙성 기후는 일단 바나나의 당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지만 1년 내내 25도에서 35도를 유지시켜야 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농장의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가 한창입니다.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보시다시피 이제 외기 온도라든지 그리고 현재 내부 상황 CCTV로 보면서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서 그걸 이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가격은 비싸지만 최근 참사리 바람을 타고 무농약 바나나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시장 전망도 밝습니다. 현재 충북에서는 바나나를 포함해 아열대 작물 15종류가 약 20헥타르 면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 성공 사례가 잇따르면서 충북의 작물 지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